안녕하세요. 가오리입니다. 네, 오늘은 목요일이고요. 영상을 이렇게 킨 이유는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. 했는데 지금 뽑기를 가보시면 이제 UDX 1편이 진행 중이죠. 근데 이 친구를 뽑으려고 한 건 아니고, 옆에 넘기면, 이제, 리얼킨 편, 저번에 뽑았죠? 여기. 그리고, 이제, 세키슈 사이 편, 사가온 GK 있는데, 지금 보시면, 이제, 지금 종료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. 자, 다음, 이제, 금요일 오전, 10시가 되면 이제 이 배는 없어지는데, 여기는 여기 스페로가 계속 눈에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. 지금 가로 주회로 굉장히 강력한 듀얼하고 지금 부상하고 있는데요. 부상 중인데 이 친구를 뽑을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. 저번에 저 영감을 먹고선 켰는데, 아, 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.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근거는 현재 일본판 이제 게임워치가 이제 랭커들이 이제 한 변경이 생겼거든요. 생겼는데 여기서 스페로를 굉장히 높게 쳐주더라고요. 주회에서 0티어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아마 가로 주회가 많이 있다 보니까 된 게 아닌가. 그래서 3연속 가로 이제 공격이죠. 배기와 찌르기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녀석이 거의 없고, 일본판에서도 좋은데 글로벌판 좀 더 강해졌거든요. 마계 조율에서. 어쨌거나 그 일본판이 글로벌판보다는 조금 이제 미래인데 더 후인데, 그때까지도 스페로가 잘 쓰인다, 그리고 되게 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 거는, 지금 스페로를 뽑으면 어쨌거나 그 시점까지 잘 써먹는다고 하는 얘기거든요. 가짜 게임에서 그렇게까지 오래 써먹을 수 있는 캐릭터라면은 뽑고 가는 게 낫겠다, 그 생각이 결정이 됐습니다. 그리고 뭐 네이버 라운지를 비롯해서 뭐 DC 인사이드에서도 그렇고 이제 좋게 유저들한테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뽑아도 손해가 없겠다, 그런 생각이 들었고, 제가 환투장에서 이제 활 딜러들을 보니까 제가 진짜 활 딜러가 부족하더라고요. 도끼 다음으로 힘든 게 이제 활이었거든요. 도끼 자체 다 깨지도 못했고, 그때 리얼 퀸. 그래서 아무튼 스페로 뽑으면, 이번에 뭐 데스마스터도 나왔으니까 그때도 잘 써먹을 수 있겠다, 아직 하지도 않았지만, 해서 뽑으려고 합니다. 뽑으려고 하는 이유가 진짜 구구절절한데 어쨌거나 뽑는다는 얘기예요. 다른 분들은 이제 저보고 이제 잘 도망갔다고 이렇게 칭찬들 하셨는데, 이번에 뭐 선장 칠 수도 있죠. 네, 스페로 뽑으려고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아무튼 뭐 보시는 분들한테도 뭐 대리만족이 될 수도 있겠죠, 제가 선장을 친다면. 그러면 저기는 스페롤 저격하기 위해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근두근 합니다. 노랭이. 파티에 초대한다. 파티에 초대하지 않는다. 방금 기회였어!
대박! 스페로! 얻었습니다! 여기 있는 세 번째 스킬, 이즈나, 가로 1열, 찌르기 102, 위력 SS. 이것 때문에 이 친구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. 1번, 2번 스킬은 그냥 그런데, 이 세 번째 스킬 때문에. 어빌리티를 보시면, 저 숙달 격파. 턴 시작 시 자기의 재주와 지능 버프가 있고, 써틀 때마다 BP 5 회복한다. 턴 시작 시 BP 1 회복. 해서 이제 이 3번 스킬을 연속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가로 주회 때 굉장히 유용하다고 합니다. 제가 활 딜러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스페로 아주 잘 쓰겠습니다. 네. 와, 저격 성공이네요. 저번에 40포까지 하고서 이번에 10포 블루톤이 얻었습니다. 와우, 이 맛에 뽑기죠 하는 거. 야, 노랭이 믿고 있었다고. 도망 가겠습니다. 아이스는 꺼져. 아, 이라샤이. 아예 그냥 이거 치워버려야지. 스페로. 자, 뭐 리얼킴도 써먹어야지. 와, 진짜 저격 성공이다. 막판에 스페로까지 얻으면서 아주 행복한 뽑기 마무리했습니다. 아, 진짜 이렇게 날먹 잘하면 안 되는데 다음번에 천장 예약하는 거 아니야 이거? 아, 보시는 분들 매우 불편하시겠네. 죄송해요. 영상 많이 찍어서 올릴게요. 공략도 좀 올리고. 아, 그러면 이제 행복한 뽑기 종료하고 스페로 열심히 키워서 이제 가로 주에 열심히 돌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뽑기 보니까 이제 미스티 편하고 엘리노어가 이름이 아무튼 그 두 개 더블 배너가 또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내일 또 바로 나온다고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. 저도 보니까 좀 뽑기를 돌려야 될 것 같은 애들이 좀 있어서. 네, 귀스타프가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. 네, 아무튼 아마 영상을 찍고서 올릴 때가 내일 바로 올릴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. 그래서 편집을 조금 살짝 하고 그 다음에 올리는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. 그래서 뭐 내일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모레나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. 스페로 짹짹이 3세라고 하던가요? 네. 아무튼 원하는 캐릭터 저격했고요. 네,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가오리였습니다.